네, 안녕하세요. 부가 PC 이야기입니다. 아, 제가 그 인터넷으로 구매한 55인치 LG 나노셀 TV를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인터넷으로 한 10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. 이제 그다음 가장 큰 특징이 1080 해상도에서 120Hz가 나옵니다. 이제 다음 이제 HDMI로 연결했을 때고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것 같이 설정에 지금 120Hz로 돼 있죠. 이제 그 게이밍 할 때도 좀 부드럽게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. 120Hz 모니터 시장이 아주 많고 240까지 지원하는 모니터 굉장히 많은데 LG도 분명히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을 텐데 240Hz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애초에 그걸 지원해 주면은 판매율도 더 좋았을 텐데. 그리고 저는 비슷하게 55인치 OLED 모델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LG가 이제 많이 번인현상을 제거하는 알고리즘도 잘 개발하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번인현상이 기술적으로 솔직히 해결할 수 없거든요. 예전에 PDP-TV가 그 KBS 로고가 이제 열화현상이 생겨서 오래 켜놓으면은 한 자리에 그 자국이 났거든요. 그래서 저는 OLED를 구매 안 하고 굳이 LCD를 구매를 했습니다. OLED는 좀 그렇지 않나. 차라리 나중에 마이크로 LED가 나와서 구매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화질은 굉장히 좋고 가까이서 봐도 픽셀이 잘안 보여요. 그래서 가까이에다 놓고 이제 거의 모니터용으로 써도 사실 손색이 없어요. 화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요게 그 넷플릭스를 볼수 있습니다. 예, 넷플릭스 지원하고요. 그리고 따로 TV가 와이파이가 잡히거든요, 이게. 그래서 따로 랜선 추가 연결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세탑을 연결해야 이제 그 통신사 세탑 연결해 그 채널을 볼수 있겠죠. 있지만 HDMI 단자가 총 3개가 있고 두 개가 이제 120Hz에서 이제 좀 저렴하게 좀 구매한 거고 이제 그리고 좀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기사님들이 왔을 때 요거를 무조건 자가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. 무조건 우리가 꺼내봐서 안에가 깨졌는지 혹은 혼자 달다가 이렇게 파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를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설치를 받았고 그리고 요 보면 이동식 거치대를 저는 이렇게 사비로 사서 달았거든요. 무조건 사시기 바랍니다. 높낮이가 조절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동식 거치대 사시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누워가지고 그냥 보거든요. 지금 노트북을 연결해서 컴퓨터 화면을 띄우고 있는데 뭐 굉장히 좋습니다. 이제 다만 이제 저는 이제 LG를 이제 선택한 이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원부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부실해서 5년만 써도 나가기 때문에 이제 한 최소 10년을 쓰고자 LG 거로 구매했거든요. 근데 보통 TV의 그 수명은 한 10년 정도 사실 돼요.